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험버커 픽업 특집 여섯 번째 시간으로 최근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피시맨 플루언스 모던 세라믹 험버커 픽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시맨은 매사추세츠 주 앤도버의 본사를 둔 미국 회사로 어쿠스틱 기타 및 기타 현악기의 증폭과 관련된 기타 픽업 및 기타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PC맨을 대표하는 일렉 기타 픽업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플루언스 모던 세라믹 험버커 픽업은 높은 출력과 타이트한 제어대의 보이싱, 자연스럽고 다이나믹한 사운드의 패시브 보이싱을 모두 선사합니다. 주로 플루언스 모던 알리코 넥 픽업과 짝을 이루며 바삭바삭하고 타는 듯한 크런치 사운드부터 유기적이고 뛰어난 다이나믹스를 갖춘 고출력, 패시브 세라믹 톤을 제공합니다. 오늘 만나볼 PC맨 플루언스 모던 세라믹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기타는 이렇게 두 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아이바네즈 RG5170B,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스트랜드버그 보던 프로그 NX7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은총씨가 연주 끝나면 제가 받아서 들고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델 다 브릿지 픽업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보죠. 좋습니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어우, 이 안정감이 확 갑자기 확 편해지네요. 좋습니다. 두 대의 기타를 모두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이 PC맨 이 기타 픽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도 아니고 제 주변으로만 한정을 지어서 어쿠스틱 픽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브랜드로 더 유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플루언스 모던 세라믹과 모던 알리코 픽업이 출시가 되고 다양한 일렉 기타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많은 뮤지션들이 특히나 국내 게다가 제 주변에 이런 많은 아티스트들이 아, PC맨이 일렉 기타 픽업을 정말 잘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픽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랜드버그나 아이바네즈 고가의 모델의 심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뭐 오늘 다뤄보지 못한 다른 픽업 회사들도 많습니다. 네. 많은데, 나중에 추가로 다뤄보죠. 뭐 예, EMG라든지. 네. 그죠. 그 PC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 처음엔 되게 생소했습니다. 네. PC맨에서도 픽업을 네. 만드는구나.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고출력 픽업을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 이제 버즈비에서 리뷰해본 거 한해서 제가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 PC맨은 지금 이제까지 저희가 이 험버커 픽업 시리즈를 달려오면서 이 중에서 가장 좀 차가운 픽업이 아닐까. 그러니까 칼로 뭔가 탁 재단하는 느낌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더 명료하게 잘 떨어지고 전달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PC맨 픽업으로 연주를 해보시면은 오히려 그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클린 톤을 만들면은 굉장히 예전에 우리가 팝에 썼던 그 내시빌 톤, 뭐 LA 사운드라고 불리는 그 톤이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타에 대해서 이해력이 좋으신 겁니다. 그샤 소리가 정말 잘 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드라이브에 갔을 때 네. 문제인데 다른 기타들보다 확실하게 좀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좀 차갑다는 느낌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멜로우한 느낌보다는 그확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느끼는 게이 PC맨 픽업 가지고는 확실히 이쁜 클린톤도 잘 뽑아내지만 그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듣던 그 면도칼 음악 그죠. 있잖아요. 면도칼 사운드.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형님들이 이제 무슨 기타로 뭘로 어떤 식으로 녹음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이제 뭐 면도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묵직한데 이제 네. 뭐 사시 정교한. 이제는 뭐 사시미칼이라고 해야 그죠. 될지 뭐 카타나라고 해야 될지 진짜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일본으로 치면 베이비 메탈 같은 네. 밴드라든가 뭐 현재도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슬립낫 같은 경우 그런 사운드들 있잖아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 굉장히 딱 재단한 것처럼 떨어져야 되는 리프를 치는 음악에서는 저는 지금은 오히려 EMG보다는 PC맨이 훨씬 낫지 않나. 그리고 EMG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팝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린 사운드도 들어보면. 거기까지 커버가 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되게 팝적이고 그 오늘이 어쨌든 간에 지금 마무리를 짓는 네. 이번 한 챕터는 마무리 짓는 건데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깁슨 픽업은 좀 통으로 묶였습니다. 네. 커크헤밋이랑 이제 커스텀 버커까지. 네. 깁슨 픽업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름지다. 기름지다. 그리고 팬더 픽업도 좀 통으로 묶어볼게요. 네. 팬더 픽업은 어쨌든 간에 네. 라이트하고 좀 살짝 바삭한 느낌. 그 아무래도 이그 팬더의 사운드를 잃지 않는 그쵸? 선 안에서 험버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트라토캐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이 바짝 마른 나무의 울림을 그대로 울려받아서 텅텅거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압축 비율을 확 높여서 보낸다기보다는 이텅 울려서 이 싱글 픽업의 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프론트 픽업으로 왔을 때 약간 기모아서 빡 때려주는 이런 성향들을 그러면 팬더의 험버커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네.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팬더의 험버커는 다른 험버커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비어 있는 듯한 라이트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디마지오 제가 뭐늘 말씀드렸지만 꿀. 아주 꿀이 그냥 쭉쭉 발라져서 그래서 디마지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기타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데 하필 좋아하는 장르가 메탈이다.
헤비메탈 같은 거 네. 아마 스피드메탈 같은 좀 빨리 치고 막 리프 복잡한 거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알바네즈 J커스텀 라인의 디마지오 픽업으로 처음부터 연습하면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이 기타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 처음에는 저를 위한 기타네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기타가 너 새끼 이렇게 치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좀 픽업을 가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팬더 스트라토 그쵸. 캐스터로 입문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야 드라이브도 좀 덜 먹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리어 픽업으로 갔을 때 자신의 이제 플레이가 약간이라도 미스가 나면은 그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디마지오 픽업 다시 돌아오면 그만큼 많은 선들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디마지오 픽업을 쓰는 기타리스트도 보면 심지어 레가토 플레이하는 연주자도 많고 솔로 연주자 많아요. 솔로 연주자. 리프나 뭐 어떤 밴드에서 계속 이제 반주부터 솔로까지 이어진다기보다는 자신이 계속 리드해서 솔로잉을 하는 기타리스트들이 좀 많은 것들이 그런 이유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던컨 네. 사나이의 길. 그 제가 뭐 그때 봤을 뭐 자꾸 뭐 쇠 같은 게 생각난다. 이제 뭐 철퇴, 뭐 쇠사슬, 아스팔트인데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예전에 그 돌멩이 섞여 있는 그 돌기가 돋아 있고 굉장히 찌끔찌끔거리면서 때리고 묵직하게 한 방을 치는 정말 힘이 좋고 던컨의 이 사운드가 가지고 있는 기조들이 어떠한 기타의 분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이 위쪽에 올라온 이 뾰족함이 이 사람들의 심장을 불태운다. 그래서 반대로 던컨 같은 경우는 좀 붙이시기 전에 좀 생각은 좀 잘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내가 가지고 온 기타에 있는 성향이 너무나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이라도 멜로우한 걸 하고 싶다면은 던컨의 안에서 또 모델을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지금 말했지만 오늘 이제 피쉬맨까지 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피쉬맨이 딱 어디 선인지 아시겠죠? 피쉬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시원시원한 음악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앞쪽의 픽업들은 제가 말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성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각자 포지션으로 가면서 풀 커버가 좀 되는 느낌인데 네. 얘 같은 경우도 아 당연히 커버는 됩니다. 커버는 되지만 그쪽에서 훨씬 더 빛을 많이 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시간 동안 저희가 열심히 달려와 봤습니다. 이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니네 뭐 한 거냐? 기타도 다 다르고 뭐 그게 무슨 픽업 얘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매력 있는 험버커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기타 특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